아, 31번 보자. 학습의 근본적인 능력 중 하나인 놀람. 아, 능력이 아니라 동력. 아, 동력이란 단어가 드라이버로 나왔어요. 드라이버. 드라이버 하면 뭔가 움직이게 하는 것, 이동시키는 것,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 학습이라는 게 뭔가 특별하게, 뭐 해야 된다. 놀라워야 된다. 그럴 때 학습이 된다. 그러니까 좀 새로워야 된다. 알았지? 반복적이고, 이미 다, 이렇게, 뭐, 이미 다 적응되어 있는 것은 학습이 안 되겠죠. 그죠? 네, 학습할 필요도 없고요. 자, 그래서 첫째 주 보겠습니다. No learning is possible without an error signal. 네. 뭐, 이 글이, 예, error signal, without, 요 표현이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뭔가의 에러 시그널, 오류 신호래요. 오류 신호 없이는 어떠한 학습도 가능하지 않다. 노가 붙었으니까 완전부정으로 하세요. 그래서 얘가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유기체질은, 오가니즘은, 자, only learn, 단지 배운다. 언제? 아, 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떠한 이벤트 사건들이 얘가. 얘 빈칸 3개 줄게요. 아, 별표 3개 주겠습니다. violate 하면 뭔 뜻이야? 뭔가를 위반하다죠? 예. 아, expectation. 똑같은 단어가 anticipation이란 단어가 있지? anticipate.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써야 되나? anticipation.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예상을 위반한다. 그러니까 예상하고 자기가 예상한 것하고 안 맞아들 때 그때 배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죠? 네. 이거는 어휘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네, 빈칸이었지만 어휘 시험 문제 강추입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보겠습니다. 자, 네, 박수치시고요. 또 놀람이라는 것이, 맞지? 예상치 못한 거잖아, 그지? 놀람이라는 것이 하나래, 뭐야, 근본적인 동력 중에 하나랍니다. 어디에? 학습에 있어서. 자, 이미진 상상해봐. 히어링 듣는 거야. 연속적인 아이덴티컬. 뭐야, 동일한이죠. 똑같은. 예. 선생님 좋아하는 단어가 아이덴티컬하면 유니폼이란 단어하고 또 좋아한다 했죠. 동일한 이 단어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노트는 음으로 하죠. 도레미파서 그뭐음 있잖아. 그러니까 에이 이런 의미 있어. 알았지? 이게 뭐였지? 걔 이름이? 하여튼 A가 있는데 연속적이잖아요, 그죠? 연속적인. 그럼 each note 각각의 음이 draw out는 뭔가 끌어내는 거야. In response 반응을 어디에서? 청각의 부분에, 어디에? 우리 뇌에. 됐어요? 네, 그러나 as 뭐뭐 하면서가 제일 많이 된다 했죠? 자, 뭐 하면서? 그 음이 repeat 하면서야, 알았지? 뭐 하면서? 반복하면서 끊으시고요. 걔네들이 반응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또 어휘 시험지 나오겠죠. 반응이 점점 줄어든다 이 얘기야. 아, progressively는 점점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을 is called 수능 때 보시고 바로 뭐라고 불리냐? adaptation이라고 불려집니다. 뭐 했어? 뭐 했어 우리가? 적응한 거죠. 빈칸 또 별표 2개 주겠습니다. 어휘. 적응이라는 게 뭐냐 해놓고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phenomenon은 뭐 현상이에요. 단순한 현상. 원래 deceit가 이렇게 속임수라는 단어가 있죠. deception이. 그렇죠? deceive라는 동사. 그래서 이게 속이면서 뭐 현혹될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려죠. 현혹될 정도로 단순한 현상. 어떤 단순한 현상이냐? 보여주는 대디아를 보여주는 너의 뇌가 알아차리고 있는데, 그치? 뭐 하는 걸? 다음에 어떤 이벤트 사건을 갖다. 이게 중요하지 또. 예측이 되잖아. AAA 하는 순간 다음에 또 뭐가 나오겠어? A가 나오겠지. 그지? 자, 또 순서도 괜찮습니다. 알았어. In other words 나오고, this도 나오고, suddenly도 나왔어요. 자, 갑자기 또 노트가 change 1번에 바뀝니다. 자, 이 문장 위치도 중요해지겠죠? 자, 뭐라고 바뀌냐면, AAA 하다가 갑자기 샵!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너의 primary 1차의 청각, 그럼 cortex는, 그래, 이게, 옛날에 맨날 전두엽 피질이 자주 나와 요즘 안 나오더니 나오네. 너의 청각이 뇌에 있는 피질이야. 피질이 이미디어틀리 즉시 보여주는 게 뭡니까? 강한 놀라움의 반응이죠. 됐죠? 네, 강한 놀라움의 반응이 갑자기 씨, 예측한 게 아니란 얘기죠. 나론리, 아, 이거 지겹습니다.
네, 나런니가 나오면은 부정부사 해가지고 일단 한번 정리할게요. 앞에 몇 번이었죠? 19번인가? 19번 필기를 참고하면 됩니다. 19번이 맞나요? 그래, 분위기에서 잠깐만 한번 찾아볼게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그래서 온리가 부사랑 부사 주얼 이렇게 나오면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나 언니도 부정부사라 그래서 아직 부정부사가 돼 있으면은 다음에 의문문 형태 도치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지금 뭐가 일어났다? 문법적인 도치가 일어났다라고 잘 봐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얘가 꼭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원래는 얘가 없고 페이드에 S가 붙는 거였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니까. 근데 의문문 형태의 도치가 나왔습니다. 나론이 벌 얼써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할 뿐만 아니라 얘가 이거 한다라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놀람의 반응이 일어났지. 그러면은 아답테이션은 이미 적응했던 건 이거는 이것도 그다음에 이거 봐봐. 오히려 아답테이션이 이제 사라져요. AA로 적응하고 있다가 갑자기 샵이 나왔으니까 사라지겠지. 요 단어도 어휘점절 나올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뉴런들이 신경세포들이 자 바이거러슬리 하면 활발하게야 맞죠? 힘있게 활발하게 파이어가 동사로 활성화되다 이렇게 불이 붙다 활성화되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뭐와 반응해서 그 기대치 못한 그치? 예상치 못한 이것도 어휘션문제죠? 그 소리에 반응해서라고 하네요. 어휘 문제, fade away, unexpected 다 좋습니다. 자, and it is not just repetition that. 이거는 뭐 강조 구문으로 보면 될것 같아. It is that 해놓고, 아, 요 부분 주어가 강조가 돼 있네요. 그죠? 네, 강조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주어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주어가 강조가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에서 좀잘 보는 게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자, 봐봐. 뭐를 이끄는 것? 적응을 이끄는 것은 뭐뿐만이 아니다? repetition. 그쵸? 아니, 뭐였죠? 반복뿐만 아니다. 그지? 즉, 다른 것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다른 것도 있다. So, what matters는 제발 좀 외우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고, 중요한 것은. 네. 이게 중요하다는 동사였어. 중요한 것은 뭐인지이다. 그 의미 예측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원래 빈칸으로 나왔으니까 좀안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가 나왔지? 그러니까 앞에 문장 위치도, 이 문장 위치도 같이 잘 봐야 됩니다. 어휘랑 순서 매우 중요해집니다. 9번 문장도 위치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예측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는 게 중요했어. 반복만이 아니겠죠? 적응을 이끄는 거지. 만약에 네가 alternating이야. alternating은 뭐 하는 거야? 교차하는이죠. 교차하는 세트였던 음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A, B, A, A, B, A, B. 그럼 A 다음에 뭘 예측하겠어? B를 예측하겠지. 그러면은 너의 내가요 get used to, be used to 하고 똑같죠. 어디에? 이것도 좋은 표현이죠. 익숙하다, 익숙해지다라는 표현이죠. 자, 어디에 익숙해져? 그 교차에 익숙해집니다. 알았죠? alternating이라는 단어가 시험지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교차 자체에 익숙해지죠. 그러면은 너의 청각의 부분에서의 그 활동은 뭐 된다? 당연히 활동이 어떻게 돼요? 감소됩니다. 그러나 이게 나오죠. 그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이 예측되지 않은 반복이야. 반복을 하긴 하는데 예측이 되지 않는 반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치에서는 예를 들어서 있죠. AB, ABB 이렇게 되면 돼요. 전면구 갖다 버리고 ABABB 이렇게 많은 놀라운 반응을 갖다가 트리거 트리거란 단어도 좋은 단어죠. 그죠? 스티뮬레이트. 아우 지겨워. 뭐야 빨리. 퍼실리테이트. 원래는 리드 투야. 어? 리드 투.
원래 리절트 인 리드트 코스 거기서 뭐 제너레이트 좀 나가다가 어려운 단어가 뭐 얘 이런 단어가 스트리거 스티뮬레이트 퍼실리테이트 제발 좀 외우세요. 이거 세 단어 그냥 포스터란 단어도 있고 인듀스란 단어도 있습니다. 아 이거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은데요. 네,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휘 시험 문제 내기도 좋고요. 중간에 적절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문법도 들어가고 있고 이제 아, 무엇보다 또 순서 이제 연결어 이런 것도 있고 대명사도 있어서 어, 괜찮은 지문 같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32번 볼게요. 전 세계 시장의 연결로 인체 접촉 없이도 일어나는 감염. 이게 감기의 감염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무슨 감염이야, 그렇지? 뭐 어디서 하나가 부도가 났어. 그러면은 이게 부도가 감염이 돼서 연쇄 부도 나고 그러죠. 지금 전 세계 시장이 그렇습니다. 다 죽을 맛이에요. 선생님 주식도 요즘 이번 달 며칠 안 됐죠? 이번 달 들어와서 손실이 막대합니다. 저만 죽는 게 아니죠. 예, 한국 전체 더 나가서 미국 전 세계가 예,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아, 일주일 전만 해도 되게 웃었는데 좋습니다. 자, 글로벌 이코노미 마켓 경제 시장의 그 뭐가 커넥트니스란 단어가 나왔네요. 그죠? 예, 좋은 단어죠. 연결성이라는 것이. 예. 메이크는 항상 모형식 패턴이죠. 메이크 목적어 목적 보어로 형용사가 나온다. 그치? 부사 쓰면 안 된다. 취약하게 만든다. 뭐 잠재적 감정. 아, 선생님 이 단어 너무너무 사랑하죠? 예. 별표 두 개 주겠습니다. 어디 취약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요거의 반대적 의미는 질병 나올 때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 벌러너블 투하고 질병이 나면 그 질병이 취약하다는 잘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거의 반대적 단어는 저항하는 이란 단어가 맞다 했습니다. 그렇죠? 레시스턴트란 단어. 제발 요 두 단어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따라 이렇게 선생님이 사랑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죠? 자, 연결성이라는 것이, 전 세계 경제시장의 연결성이 잠재적 감염에 취약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금전적 어떤 실패가 됐습니까? Can make one's way 하면은 길을 나아가다 라고 해석하면 돼. 그냥 나아갈 수 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전치사가 나오죠. From A to B는 직역죠. 요투네요. 그쵸? 아, 가만있어 봐. 요투 맞나? 아,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From A to 계속 나갈 수 있어.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뭐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A, B, C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라 합니다. 그다음 은행, 그다음 어디까지 인슈어로 보증해준 사람까지. 자, 뭐뭐 하면서라는 분사구문이에요. 뭐 하면서 spread 그죠? 네. 펼쳐지면서 그죠? 네. 뭐처럼 flu처럼 flu가 뭐야? 독감처럼 이라고 하네요. 네, 인플루엔자라 하죠. 네. 그러나가 있으니까 또 잘 봅시다. 대화라, 왜 이렇게 이 단어가 또 나옵니까? 연속적으로 기대치 못한 예상치 못한 characteristics는 특징이라 하죠. When it comes to도 지겼습니다. 뭐뭐에 관해 이거 또 몇 번 했죠. considering, regarding 이런 단어도 된다. 자, 그러한 감염에 관해서 예상치 못한 특징이 있다, 시장에서는. 자, 보자. 무슨 특징이냐면,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심지어, 뭐 없이, 어떠한, 자, 컨택트, 그죠? 뭐 없이, 접촉 없이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니까, 이 글에서는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이 문장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지? 전체 주제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컨택트가 뭐라고요? 접촉입니다. 자, 한 은행이 아마도 insolvent 밑에 나와있어요. 주어진 단어입니다. 그죠? 자, 지금 지급 불능이란 단어야. bankruptcy라는 단어도 알아두세요. bankruptcy. 이게 파산이란 단어거든요. 좀 뭐 활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bankrupt가 형용사일 거예요. 네. 자,
취급불능하게 될지 몰라. 심지어 뭐 없이 having any of its investment fail. 이거 일단 요 without이 뭐뭐 없이잖아. 전치사니까 다음에 ing가 나온 거는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요게 have가 무슨 동사의 성질이 있어요? 사역동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목적어가 나오고 이 목적 보호가 나오는 거야. 페일은 실패하다라는 자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그 은행의 투자들이 어떠한 것도 실패하는 것 없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알았지? 이게 사역동사라서 이게 해부 동사, 페일이라는 동사 원형이 나왔다는 거 알아주세요. 아니, 은행 자기가 투자한 거뭐 이런 것도 없는데 지가 그냥 취급불능이 될지도 모른대요. 그리고 나서 보자. fear, 두려움하고 이게 빈칸으로 왔어요. uncertainty는 뭐야? 불확실성이죠. 이게 can be damaging, 손상을 줄수 있답니다. 어디? 재정, 금융시장에라고 하면 됩니다. just as 마치 뭐처럼, cascading failure due to bad investment. 좋습니다. 연속된 실패처럼, 뭐 때문에 나쁜 투자에 연속된 실패처럼. 금융시장에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같이 뭐가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손상을 줄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부터 7번부터 계속해서 과거형을 썼는데요. 그냥 가정법 if가 나와서 다 가정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네. 자세한 예시가 나오는 거야. 자, 만약에 네가 우리 모두가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워크업, 일어났어. 내일, 맞지? 일어나. 그리고 믿어. 뭐라고 믿어? 뱅크 X라는 은행이 우드비 인설번트, 지급 불능한 상태가 될 거라 모두가 그렇게 믿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이 지급 불가능하게 될 거래. 사실, in fact, it would be enough for us. 이거 알죠? 가주어, 진주어. 이게 진주어고,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고. 충분히 우리가 요거 하기에 충분할 거래. 두려워하기에 뭐를 두려워해? 데디아를. 다른 사람들을 믿는다고. 뭐라고? 뱅크 X가 뭐할 거야? 이제 망할 거야. 페인 망할 거야 라고 믿는다는 거. 그리고 두려워할 거라는 거. 충분하겠죠. 그죠? 또 요게 오화가 있어서 요 페어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야. 또 단지 두려워하게 충분할 거래. 뭐를 우리의 요 단어가 나오죠. 너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니까 집합적인 두려움을 갖다가 두려워하게 충분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알 거야. 그치? 아마도 모두가 심지어 알 거야. 뱅크 X는 잘 관리가 돼 있어. 건강한 투자를 가지고. 근데 우리가 expect 목적어 투부 정사야. 다른 사람들이, 그치? 뭐할 거라고, 걔네들이 돈을 갖다 풀어 뽑아낼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한다면,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거야. 뭐다는 거. 뭐가 되는 거네요. 그죠? 빙이니까. 마지막 사람이 되는 거. 뭐 하는? 돈을 뽑아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은행은 잘 돌아가 있었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다 믿는 거야. 돈을 다 뽑겠다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나도 돈 뽑아야지. 그지? 다른 사람 먼저 다 뽑아가서 내가 은행에 돈또 뽑을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망하는 거잖아.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은행에서 이제 파산 나는 거야. 고객이 돈을 다 빼도가. 은행도 아직 돈못 받은 것도 있을 텐데. 그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금전적 어떤 재정적 디스트레스하면 고통이란 단어입니다. 고통이 이 셀프 풀필링이란 단어가 이거 뭐 별표 주세요. 네, 두개 줄게요. 이게 자기 충족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예상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알았어? 망하겠지? 그러면 진짜로 망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그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골치 아픈 트러블성 골치 아픈 측면이 될수 있다. 어디? 금전적 재정 시장에라고 하네요. 이거 3개 연소록 찍을랬더니 좀 끊어가야겠습니다.